식사하시고 있습니까? 밥 먹자 우리. 예. 어, 밥 먹자. 김티띠개 먹을게요. 아니, 너무 욕 별로야. 예, 욕은 이제 진짜 시원하게 하는 게 이제 제대로 된 사용법이고, 그냥 무지성으로 막 욕받고 그렇게 하는 거 이제 안 해야 돼. 예. 인정하시죠, 여러분들도. 인정받고 개취 주세요. 예. 봅시다. 밥 먹고 계속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네. 어. 아, 오늘 바이크요? 굳이 타야 되나요? 바이크 안 타고 싶은데요. 타더라도 제가 쉬는 날 그냥 방송 꺼진 상태에서 즐길게요. 하품해서 죄송합니다, 여러분들. 아, 근데 제가 요즘 진짜 많이 피로한가 봐요. 왜 새벽에 원래 나 텐션 좋은데 왜 이렇게 자꾸 요즘 이렇게 되지? 나약해졌네. 뭐 따로 딱히 뭐 활동을 안 하는데도 이렇게 피곤함을 느끼니까 방송 시간을 좀 앞당기고 싶은데, 방송 시간 앞당기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와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네. 그 시골 방송 기획하고 있잖아요. 그 시골 방송을 같이 갈 분들을 미리 한번 방송에서 게스트 방송 하는 거 어떨까요? 여러분들이 다 모르는 분들이에요. 시골 방송 가시는 분들은. 네. 케미 측정 괜찮네요. 네. 왔고 뭐 그냥 귀엽게 생기셨는데 못생긴 건 아니야. 어. 못생긴 건 아니고. 네임드는 사실 섭외하기 힘들죠. 제가 뭐 낙수를 줄 수 있겠어요? 아니면 뭐 어떤 큰 도움을 드릴 수 있겠어요? 그런 도움을 크게 드리기가 힘들죠. 예, 네, 우리 때문에 그냥 본인을 좀 뭔가 알리는 용도로 일단 와주시는 게 맞지 않나. 예. 네. 근데 나는 그런 걸 바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그런 걸 바랬으면 좋겠어. 예. 네. 능력에 비해서 바라는 게 많으면 그것도 비호감이거든요. 맞죠?
솔직히 한 두 분? 아 코트 너무 사랑스럽게 생겼다.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? 예. 네. 코빡이들 누가 와도 낙수는 힘들다. 그치. 나한테도 풍을 안 쏘는데. 아니 또 몰라. 여자의 힘이 또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는 안 싸도 내 방송에 나와가지고 호감작하고 이쁘장하게 생긴 역캠 나오면 또 거기로 갈지 모르지. 그게 또 남자라는 게 또 그런 거 아니겠어요? 네.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. 어? 이 상태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? 네, 안 올려도 돼요, 굳이. 어, 굳이 책상 안 내려도 될 것 같은데? 네. 괜찮은데? 이젠 캠을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. 어, 근데 이제 먹을 때 살짝 불편하긴 하겠다. 괜찮아, 괜찮아. 이대로 하자. 괜찮은데? 어. 내일은 무조건 오셔야 해야 될 것 같아요. 예. 이쁘거나 아예 못생기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. 그치. 근데 솔직히 외모를 따지는 것도 웃기긴 한데 뭐 솔직히 인방이라는 게 좋게 말하면 솔직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노골적인 건데 제가 여러분들 취향을 100% 맞춰줄 순 없어도 보기 불편할 정도로 못생긴 사람은 나 혼자로 좋게 그게 팩트야. 맞죠 여러분들? 못생긴 건 나만 할게. 예. 근데 여자 시청자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기분 안 좋겠다. 너무 외적인 걸로만 여자를 판단하니까. 좀 높긴 하네요 책상이. 어, 괜찮아. 근데 떠가지고 그리고 먹으면 되니까 괜찮아. 괜찮아요? 외모로만 이렇게 뭔가 소비되는 게? 여자라는 존재가? 그걸 부정하는 게 더 없어 보인다고? 어, 맞죠 그것도? 이거 얼마래? 18,000원인가? 진짜? 네. 개 싼데? 1인분 9,000원일 거예요. 배달비 다 포함해서 24,000원. 오 좋다. 먹자. 맞네요. 맛있다. 초점이 음식으로 잡히네요. 좀 불편한데? 네, 이건 수동 초점 해야겠다. 코트야. 배달 음식비 아껴서 밥해 주는 가정 주부가 더 싸지 않나? 됐죠. 예, 형 얼굴 추적합니다. 근데 저는 그 가정부가 해 주는 거는 오히려 더 비용이 더 많이 들죠. 왜냐면 인건비 줘야지. 거기다가 음식 재료비 줘야지. 그렇게 따지면은 그게 훨씬 더 많이 들죠. 요즘 시켜 먹는 게 오히려 이득이야. 아 근데 이 정도면 훌륭한데? 그때 형이 맛있다고 그랬어. 고기가 맛있다. 맛있네. 아. 수동으로 추적하는 게 맞네. 먹방할 때 형 얼굴이 점 찍어놨어요 지금. 야무지구만.
배달이 절대 질리진 않죠. 배달이 질리는 놈은 미친놈이야. 배달이 질리는 게 아니라 배달의 감성이 싫은 거지. 그래서 막 집밥 그립다 막 이러잖아. 근데 집밥도 질려. 이번에 집에다가 그 곰피라고 미역 있어요. 미역 해조류 그걸 좀 시켰어요. 그래서 다듬어 놓고, 그러니까 그 소금에 이렇게 절어 갖고 오는데 그거 이제 다 씻은 다음에 락앤락통에다가 딱 담아 갖고 밥 먹을 때 밑반찬으로 먹으려고. 물도 조금 부어놔야 되지 않나요? 물 안 부어놔도 돼. 그러니까 다시마 관리하듯이 그렇게 먹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피 혈관에 좋대. 다시마 같은 거야. 날개이 많이 먹음. 아이고, 행운이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이 필요할 것 같다. 너무 찌개 원툴이야 지금. 무슨 김으로 드릴까요? 녹차 명란. 명란. 김치찌개예요. 명란김 시켜 드세요. 맛있어요. 이렇게 명란이 박혀 있어요. 안 잡힐 거예요. 알갱이가 수동으로 해서. 이거 저희 카페에 아이유님이 극찬하는 영상을 누가 올려갖고 나도 바이럴 당했어. 여친이라니? 뭔 여친? 주영이 말하는 거야? 헤어진 지 한 달 됐다. 한 달. 그만 얘기해라 이제. 주영이는 이제 또 주영이의 이제 우리가 이제 만나기 전에 자리로 다들 돌아간 거지. 남녀의 만남에 있어서 헤어짐이란 게 꼭 나쁜 헤어짐만은 없어. 애써 포장하는 게 아니라 주영이랑은 그랬어. 서로의 이제 앞날을 응원해주는 사이. 그 방송 나가기로 한 거 어떻게 되셨어요?
3월 말쯤에 나가지. 연락 주시겠네. 디아블로4는 오늘로서 방송 졸업해야겠다. 미친놈이네 저거. 야, 너 왜 그러냐? 디아블로4야? 존나 음흉한 새끼네.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.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. 맞아, 저 새끼 원래 저랬어. 병신 새끼. 그러니까 좀 바뀌라고 안 바뀌어, 씨발. 존나 좀 저런 애들은 이제 음흉한 개종자 같아. 왜 저렇게 살까? 아, 나 진짜 이해하기 힘드네. 사람이 좀 평화로워 보이고 그러면은 자기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좀 할 수 있잖아. 전두엽 막간 새끼들이 너무 많아. 아, 내가 요즘 진짜 시청자들 수준 때문에 하소연하는 일이 자꾸 많아지는데 요즘 좀 약간 염증을 느꼈어 솔직히. 그 여자애들 하는 말대로 말 맞다나 존나 환멸나. 전두엽 토막난 새끼들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어 아주 그냥. 코트야 초점 안 맞아서 눈 아파. 왜 이렇게 하니까? 다시. 아니 근데 진짜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, 이걸 왜 내 탓을 해? 급이 급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뭐 여러분들 보호자도 아니고, 맞잖아. 내가 저 새끼 보호자야. 저 새끼한테 저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. 아, 초점이 또 음식으로 가 있었네. 아니야, 이제는 급이급팬이란 말은 이제 안 통해. 예전엔 좀 공감했거든. 그러니까 형은 바뀌려고 하는데 안 따라오니까 그대로. 근데 그래서 막 뭔가 방에서 이렇게 도태된 새끼들 딱 강퇴하거나 그래버리면은 저 새끼가 저렇게 된 것도 니 때문이야 이래버리잖아. 저 새끼의 그 채팅 매너에 대한 책임이 왜 나에게 있냐. 다 니 잘못이야. 그게 왜 내 잘못이냐고. 그렇게 얘기하는. 칼 들고 협박했어? 네. 가불기죠.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얘기해요. 근데 또 너무 이런 걸로 길게 또 물고 늘어지면은 내가 오늘 굉장히 좀 예민한 사람이 되니까. 그래서 엊그저께 한 먹방도 못 올렸어요. 뭐 했는데 그때 내가? 싸웠어요 시청자들이랑? 네. 아 나도 안 싸우고 싶다. 아, 싸운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패어요. 뭐 어떻게 했는데? 기억도 안 나? 뭔데? 무슨 상황이었는데? 채팅 치는 게 좀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해가지고. 제발 채팅 좀 이쁘게 좀 쳐라. 또 그거 그
그대로 올리잖아요 유튜브에. 그건 니 때문이야라는 글이 이제 올라오니까 안 올린 거예요. 그걸 알기 때문에. 하... 왜 이렇게 된 걸까요? 모르겠다. 씹새끼들이 지들의 통제권이 지들한테 있지 씨발 나한테 있어? 지 주체적으로 행동해놓고 병신지대놓고 나한테 강퇴당해놓고. 그럼 이렇게 행동하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. 난 그렇게 행동을 안 하는데?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온다니까 댓글이. 그니까 그 엊그제 올라간 거 그 뭐야 그것도 많이 많더라고요. 학교에서 배달시켜 먹어도 되느냐. 놔뒀어요 그냥 일단. 난 그 생각에 변함이 없어. 네. 학교에서 배달시켜 먹으면 안 되는데. 그거에 대해 논리 정연하게 설명해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. 처음 보고 돌대가리래요. 거 씨발 놈이네 거. 좋아요 눌러놨어요 제가. 잘했어. 근데 여러분, 우리 가운데 더 이상은 분열해서는 안 돼. 굳이 하나로 화합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채팅창에서 서로 막 헐뜯고 그러면 안 돼. 그걸 본 내 입장은 얼마나 힘든데. 전쟁터 한복판에서 전의를 잃어버린 그런 군인의 시선으로 보게 된단 말이야. 더글로리 랄프는 안 봤어. 주말에 아껴보려고요. 야 주말까지 그걸 참는다고? 더글로리를 참아? 눈과 귀를 막아야 돼요. 일단 스포 당하면 안 돼. 근데 형부터. 형이 이제 입을 열면 바로 도망갈 거예요. 소리 지르면서 야! 하면서. 오늘 5,000개 쏴주신 보뚱님은 방송 재밌게 보셨나? 나가셨을라나? 약발방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. 며칠 전부터. 아, 저 양반 약발에 한장했어. 닉네임부터가 약발방을 원하는 닉네임이잖아요. 절편을 보고 팬이 됐나봐요. 진짜 보통이겠냐? 난 그 새끼 이제 더 이상 안 보고 싶어. 토크온에서. 근데 시청자는 좋아하잖아요. 뭔가 걔는 진짜 괴물 같아. 괴물 맞아요. 좀 나갔다 또. 아직 멀어졌네. 다시 와볼게요. 나는 감자 그 새끼가 제일 재밌었어. 개인적으로. 요즘 안 보이더라고요. 변기 탔나봐요.
토큰에서 그렇게 안 보이는 애들이 있으면은 오히려 좋아. 현실 입계라는 느낌이잖아. 더 이상 이제 집에서 버티다 버티다 못해 이제 어쩔 수 없이 사회에 내몰리게 되는 그런 느낌? 그럼 이제 느끼겠지. 아 씨발 진짜 일하기 싫다. 아 씨발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지? 근데 높은 확률로 그 지금 뭐 보뚱이나 감자나 이런 애들은 방송하면 다 망해. 토크온에서 그 깔려있는 판에서 막 어필을 하는 거랑 실제로 방송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이런 거랑 완전 천지 차이거든. 정기는 얘가 캐릭터가 좋았던 거지. 그리고 실제로 와꾸도 괜찮았고. 근데 방송을 잘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. 처음부터 잘하긴 힘들지. 근데 그만 그치, 정기는 이제 플레이어로서 활약을 해야 잘하는 애지. 방송을 진행하는 건 좀 아니야. 어우 배불러. 어우 잘 먹었다. 피곤하네. 아니 건조해서 그래. 건조해서 코가 약해 내가.
이거는 또 코피 날라 그런다. 마음 아파할 필요 없어요. 어디 아프고 그런 거 아니야. 원래 자주 나 코피는. 그런 거 아니야. 이거 저 비중격 천공이라고 있어요. 비중격 천공이 뭐냐면 여기로 또 나네. 아이씨 이봐 잠깐만. 아, 괜찮아. 코트야. 안 돼, 코트.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플래. 어, 오히려 좋아. 잠깐만.